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y understood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가정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the assumption of civil responsibility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떤 전제에 의해서 존재가 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전제? 사람들에 의한 시민적인 책임.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라는 건데 그것을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재밌는 말이죠.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요걸 한 번 더 제가 복사 붙여 넣기로 했었군요. 요걸 바로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Pericles들의 어떤 광적이고 임페리얼 어떤 권위적인 그런 딜루전. 딜루전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오도하는 것을 말하죠. 꾀는 것, 오도하는 것. 뭐 등등의 의미입니다. 는 에이스턴을 완전히 손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어 마찬가지 이번에 A, V 이것이 S입니다. S가 상당히 좀 재밌는데 둘 다 문장이 재밌는 문장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요거 떼서 좀 전에 반복되었던 자리에다 붙이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사어. 자, 이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또 문장의 요소와 품사로서의 그것을 구별하자면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변형이 생기죠. 변형이 생겨서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목적어나 보호를 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O나 또는 C, SVO가 되거나 SVC가 됩니다. 목적어와 보호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보충어라고 한 단어로 하죠. 그냥 목적어 보호를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충어입니다. 앞으로 O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SVC, 이 C의 형태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C가 뭐가 올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구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SV로 오거나 보충어를 가지는 동사. 예를 들어서 I like 다음에는 보충어가 와야지 말이 되지. 보충어가 오지 않으면 이건 문장이 형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SV는 뭐 I 뭐 am I am. 이거로 말하긴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충어 있는 거 없이 하는 거 뭐 I can fly 할까요? I can fly. 난 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SV가 되거나 SVC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이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세계의 사진이라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독일인이죠.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철학자. 철학자 비모씨가 했던 말인데 언어는 세계의 사진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언어의 구조를 잘 보라는 거죠. 언어의 구조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세계를 조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계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되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자연어 처리 과정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영어 수업 이어서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 우리 할 거잖아요. 자연어 처리할 때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 언어가 왜 세계를 표명하는 사진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된 어떤 작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법원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법원을 1심 법원을 자동화시킵니다.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AI가 기소문을 읽겠죠. 기소문을 읽고 판결문을 생성합니다. 문을 생성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한 기소문을 읽고 판결문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이미 있던 사건을 다시 뭐 판결문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와 DB와 AI는 다릅니다. 이것은 AI가 다르죠. AI는 없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 기소문을 읽고 판결문을 형성하는 이 시스템에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발자국이 바로 이렇게 언어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SVC가 되고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것의 종류를 한번 보자는 거죠. 뭐가 C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은 날려버리고 C만 보자.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명사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명사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올 수가 있고 다음에 부사가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PP라고 표현을 합니다. Prepositional phrase 전치사구. 전치사 다음이 명사죠. 그냥 전치사 다음이 명사구. 전치사는 소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품사는 다 소문자로 표시할게요. 그리고 명사구가 올 수가 있고 다음에 절이 올 수가 있죠. 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어로 close인데 뭐 close라고 적을까요? 그냥 요게 C가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C. 근데 이 절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절 자체가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럼 C가 지금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C가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그럼 이 close만 따로 딱 떼서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얘만 한번 보자는 거죠. 보면은 얘는 접속사 더하기 S 더하기 V 더하기 또 쭉쭉 나오는 거예요. 요거죠. SVC가 되는 거죠. 되거나 접속사가 없이 to V 더하기 C가 되거나 소문자니까 품사로서의 동사입니다. V ing 더하기 C가 되거나 또는 원형으로서의 V 더하기 C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S 있고 동사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동사구는 생략돼 버리고 C가 되거나 이런 네 가지 둘레 다섯 가지가 주요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두 가지입니다. SV, SVC 둘 중에 하나죠. 상당히 좋죠. C가 올거나 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하면 문장의 형식은 하나입니다. S-V죠. 그리고 C는 선택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C가 온다고 하면 이러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C의 형태 중에서 절이 그 한 가지 형태라고 한다면 거절은 이러한 형태들 중에 어느 하나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문법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죠? 매우 간단하죠. 이 방금 드린 에피소드는 이 전체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 1분 만에 정리가 되죠. 영어의 문법의 대부분이. 영어 문법의 전체의 골격이 1분이면 정리가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은 하나. S-V. 그리고 C가 선택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온다면 이러하다. 이것이라면 이러하다. 요게 답니다.
좋죠. 깔끔하죠. 항상 이렇게 깔끔해야죠. 심플한 것이 참 좋죠. 문장의 형식입니다.